올겨울 시작부터 유독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우산과 집신을 파는 형제를 둔 부모 마음처럼 눈이 웃게도 울게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눈을 치우는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청주 9.7cm를 비롯해 밤사이 충북의 최고 17.5cm의 눈이 쌓여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요새는 저녁에 새벽에 이렇게 눈이 와버리니까 그럼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소주 받고.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출근 시간 신고된 교통사고만 24건으로 평소 3배에 달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버스기사들에게 눈은 특히 얄밉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빙되는 데가 많으니까 더 많이 신경 쓰이지고. 골목길엔 등산용 스틱이 등장했고 언덕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주택가 곳곳은 이렇게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연말 우편물에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집배원들 역시 발목을 잡혔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좀 미끄러워갖고 좀 배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원으로 변한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에게 눈은 최고의 장난감. 같이 눈싸움 운동하고 눈사람 만지고 진짜 좋아요. 설경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도 눈은 미리 받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주 깨끗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독 잦은 눈이 사람들을 울게도 또 웃게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